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두 확률변수 합과차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종류의 확률변수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찰을 했었죠. 앞으로는 확률변수가 이제 두 개 이상의 확률변수를 한꺼번에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돼서 이번 시간부터는 확률변수의 이제 두 개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변수라고 하는 것은 뽑을 때마다 혹은 측정할 때마다 측정값이 변하는 변수죠. 그 값은 확률적으로 정해진다라고 해서 확률변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우리 같은 실험연구원들은 우리가 늘상 실험하고 측정하는 값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함량값이라든지 건조감량이라든지 아니면 무게라든지 하는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의 시료를 가지고 측정을 하더라도 여러 번 측정할 때마다 같은 값을 도출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통계학에서는 확률변수를 보통 대문자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대문자 X 뭐 이런 걸 좀 많이 쓰죠. 자, 그러면은 여러 번 측정을 하더라도 같은 값이 아닌 조금씩 조금씩 서로 다른 값이 쭉 나오는 것들을 하나의 확률변수 X라고 하는 대문자 X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측정값들에 대한 평균, 그러한 측정값들을 다 모았을 때,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다 모아서 평균을 냈을 때를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확률변수 X의 기대값, expectation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값은 모평균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라고 쓸 수가 있는데, 자, 확률변수가 지금 하나가 두 개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확률변수에 대한 모평균이냐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하첨자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X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Y라고 하는 확률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Y의 평균 혹은 Y의 기대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모평균이죠. 네, 그리고 뭐에 대한 모평균이에요? 확률변수 Y에 대한 모평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산이나 표준편차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variance, 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확률변수에 대한 분산이냐를 우리가 표기하기 위해서 하첨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X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Y라고 하는 확률변수도 마찬가지로 분산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확률변수 X와 Y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합하거나 혹은 뺐을 때, 확률변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확률변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더라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확률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확률변수, 두 개의 확률변수가 어떤 형태로든 결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확률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그죠? 예,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제가 오늘 장 보고 왔는데, 예, 부엌에서 지금 아몬드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예, 저보고 좀 체중 조절하라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몬드를 열심히 공급을 하는데, 아몬드 뭐 백날 퍼먹는다고 체중이 빠지나요? 예,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야지 빠지죠. 예, 뭐 이거 맨날 퍼먹어봐야 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찌죠. 예. 자, 근데 아몬드를 지금 900g짜리 거의 1kg에 육박하는 많은 양의 지금 아몬드를 사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몬드에 지금 900g이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아몬드를 900g에 맞춰가지고 포장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아몬드의 무게를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몬드가 있고요. 아몬드 봉지가 있고, 자, 아몬드의 무게가 900g이다.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아몬드의 무게가 900.0000g 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몬드 자체도 하나하나마다 다 무게가 다를 거고요. 예, 그러면은 공장에서, 식품 공장에서 이제 아몬드를 포장을 할 때 900g에 맞춰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900g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포장된 이런 게, 이런 포장들이 뭐 어때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봉지들이 하나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아몬드의 모평균이 얼마다? 900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몬드의 무게를 우리가 X다, 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아몬드의 총 무게를 X다 라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값은 뮤 X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값은 900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900g씩 넣어라 라고 생산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봉지에다 충전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공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정에 대한 기준, 예, 충전 공정에 대한 기준을 삼았더니 얼마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899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X라고 하는 값은 901보다는 작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900g 플러스 마이너스 1g, 예,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았죠. 굉장히 타이트하죠. 근데 뭐 어차피 저울 있고 하면은, 그리고 또 숙달된 사람들이 하면 이제 뭐 못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사온 아몬드를 이런 보울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보울도 마찬가지로 무게가 있죠. 예, 지금 좀 부엌에서 제가 꺼낸 건데, 예. 이게 지금 대충 무게를 재보니까 3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보울의 무게를 300g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보울의 무게를 Y라고 하는 확률변수로 나타내고요. 요게 300g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용기를 공장에서 찍어낼 때는 그 모든 용기들이 다 똑같은 무게는 아닐 거예요.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은 300g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찍어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평균이 300g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어디까지 가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0g을 목표로 찍어냈다고 해서 꼭 모평균 300이 나오냐라고 시비를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이 300.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정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 기준이 얼마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g 플러스 마이너스 1g. 예, 이렇게 우리가 정했다라고 한번 보면은, 그러면 299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01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자, 그러면 X라고 하고 Y. 그러면은 아몬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제가 봉지를 뜯어가지고, 그죠? 예, 봉지를 뜯어가지고 요 용기에다가 예, 쭉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아몬드가 들어있는 요 용기의 무게를 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그때는 뭐예요? 아몬드의 무게 플러스 용기의 무게. 예. 그 값이 바로 확률변수 X 플러스 Y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아몬드 봉지를 여러 개를 사요. 그죠? 예, 여러 개를 사고, 그 다음에 이런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이런 용기를 또 여러 개를 삽니다. 그래서 아몬드를 붓고, 그 다음에 무게를 재고, 또 다른 용기 꺼내고, 또 다른 아몬드 봉지 꺼내가지고, 또 붓고, 무게를 재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 확률변수는 이제 X 플러스 Y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X 플러스 Y라고 하는 확률변수의 평균은 얼마라고 볼 수가 있냐. 그죠? 예, 우리가 요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뭐 따로 어떤 그 머리를 쓰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봉지 안에 들어있는 아몬드의 그 평균 무게가 900이고, 용기들의 평균 무게가 300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어차피 각각의 아몬드와 용기를 갖다가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개 세트를 잰 것들은, 그것도 평균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X의 평균 플러스 Y의 평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빼도 마찬가지죠. 예, 아몬드의 무게에서 용기의 무게를 뺀 확률변수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평균, 그죠? 각각의 모평균에서 다른 모평균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어차피 X의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Y의 기대값,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뭐 너무나 쉬워가지고 우리가 뭐 따로 생각을 하거나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거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증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이, 자, X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899에서 900일까지 정해져 있고, Y는 299에서 300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X하고 Y를 갖다 더하면은, 그죠? 네, 더한 최대값은 얼마가 나올 거예요? X의 가장 큰 값과 Y의 가장 큰 값을 더한 값이 바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202가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왜냐면은 요거 더한 게 뭐예요? 네, 지금 보면은 900 더하기 300이니까 1200이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X 플러스 Y의 가장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X의 최소값에다가 Y의 최소값을 더하면 되겠죠. 자,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198. 예,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값은 어떻게 돼요? 딱 중앙에 있는 값은 X 플러스 Y는 1200이죠. X 마이너스 Y도 마찬가지죠.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확률변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X하고 Y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은, X-Y의 경우에는 최대값이 얼마가 돼요? X의 최대값과 Y의 최소값을, 그죠? X의 최대값에서 Y의 최소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빼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602가 나오고요. x-y의 최소값은 x의 최소값 빼기 y의 최대값.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598 나오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운데 위치한 값이 얼마? 600이죠? 예, 그러니까 각각의 평균 900에서 300을 뺀 600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확률 변수의 합이나 차로 이루어져 있는 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각각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분산의 경우는 어떨까요? 분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더해주거나 빼주면 될까요? 더해주는 건 맞아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x가 90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러면 변동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1만큼 변동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동의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x 플러스 y가 됐건 x 마이너스 y가 됐건 지금 그 가운데 값으로부터 변동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 빼기는 어떨까요? 빼기도 마찬가지로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입니다. 여기 지금 뺐지만 어떻습니까? 변동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때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늘었죠. 그러니까 분산을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늡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어쨌거나 두 개의 확률 변수를 합과 차라고 하는 형태로 결합을 시키는 순간 각각의 분산에 분산을 더한 값이 바로 더한 확률 변수, 혹은 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쓰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요, 단 확률 변수 x와 y는 서로 독립입니다. 자, 확률 변수가,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개의 숫자가 나타날 확률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개의 측정 값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아몬드의 무게, 편의점 혹은 뭐 마트에서 산 지금 아몬드, 그죠? 예, 요 아몬드의 무게와 집 부엌에 있는 지금 이 용기의 무게는 어때요? 좀 서로 간에 뭐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값이 바뀐다고 해서 뭐 이 무게가 바뀌거나 뭐 이런 일은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서로 독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독립이 아닌 경우, 어떤 경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 관계. 그죠? 예. 어떠한 개인의, 어떤 사람의 키와 몸무게 관계. 그러면은 어때요? 키가 크면은 거기에 따라서 몸무게도 많이 나갈 가능성이 크죠. 물론 키가 크면서도 삐쩍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키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몸무게는 증가해 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키와 몸무게는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머리 크기와 어깨 넓이는 어때요? 이건 서로 독립이죠. 예. 어떤 사람은 머리가 크지만은 어깨가 좁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작지만 어깨가 넓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예. 어저께도 헬스 금지, 예, 이 말 아시죠? 예, 저 같은 경우죠. 예, 어깨가 좁으면서 머리가 커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깨를 근육 운동을 해서 넓힌다고 하더라도 예, 별로 보기가 안 좋은, 예, 굉장히 슬픈 일이죠. 포기했어요. 예, 이런 경우죠. 그렇죠? 예, 머리 크기와 어깨 넓이 이런 거는 당연히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의, 어떤 한 개인의 뭐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서로 독립이 아니죠. 왜냐하면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면 잠잘 시간이 더 줄어들고 어차피 하루 24시간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뭐 반응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반응물의 농도가 그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생성물의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몬드의 무게와 용기의 무게는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뭐 아주 뭐 수식이,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그런 증명들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배우시면 되고, 여기서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X의 분산이 아몬드의 무게, 그죠? X의 분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0.8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용기의 무게에 대한 분산이 0.2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베리언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 그죠? 예, 플러스가 될건 마이너스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을 더해주면 되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은 0.8 플러스 0.2가 돼가지고, 그죠? 예, 이 값은 1이 되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어떻게 돼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이거는 어차피 양의 제곱근을 해준 거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y는 루트 1이니까, 그죠? 예,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측정을 하고 또 다른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확률 변수가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그 측정을 할 때 오차,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분산이나 표준편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예, 분산과 표준편차, 오차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성질을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이용할 수가 있냐면은, 요런 거 이용할 수 있죠. 뭐 분석을 해요. 그죠? 예, 분석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러면은 무게를 측정하면 정확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냐면 그건 아니죠. 예,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울에서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측정 오차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측정 오차는 분산이나 혹은 표준편차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시그마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무게를 측정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용매에다가 녹였다. 일정 부피의 용매에다 녹였다. 볼 플라스크에다가 녹였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용량 부피 측정 오차, 그죠? 예, 부피 측정 오차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볼 플라스크를 통해서, 만약에 100ml짜리 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물질을 집어넣고 용매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눈금을 맞췄다고 해서 그게 100ml냐 하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은 플라스크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불확도가 항상 써 있습니다. 그죠? 예. 뭐 그래서 100ml다 그러면 무슨 0.05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거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오차도 마찬가지로 뭐 시그마 2 제곱 이런 식으로 분산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단계들마다, 여러 단계를 거칠 때마다 오차가 생기고, 그럼 측정값에 대한 분산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총 오차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각각의 오차들에 대한 분산, 그죠? 예, 분산값을 딱 더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총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N개의 어떤 그 측정 단계를 거쳤다라고 했으면은, 예,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시그마 2 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 시험 분석을 할 때 어떤 측정이나 계량 단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간소하게 단계를 좀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분석자들은 뭐 어떤 거 싫어해요? 뭐 추출하는 거 싫어하고 유도체화 시키는 거 싫어하고, 그죠?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확률변수 수학과 차의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평균 같은 경우는 각각의 평균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된다. 그다음에 분산은, 예, 각각의 분산을 서로 더해주면 된다. 그럼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분산을 서로 더해가지고 구한 분산에다가, 그죠? 총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